생각나요. 교육 과정 중에 발생했던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죽어 내 아이를 만날 때까지 저는 내내 지옥에서 살아야 될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별이 되었다고. 따뜻하고 밝고 아름다운 곳에서 친구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참사 당시 그 끔찍했던 기억 모두 잊고 그저 마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에 돌을 매단 것처럼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가을이면 봄이 먼저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헤어질 법도 한데 지난해 사주기에는 별이 된 아이들의 합동 연결식이 있었고 안녕하세요. 세어부 생존학생 모임 메모리아 대표 장혜수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어부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5년이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아직도 밝히지 못해 그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름다웠던 날에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전하는 편지. 너희들에 대한 그리움은 약간의 죄책감과 닮아있다고 생각해. 잘못과 실수. 너희를 아프게 했던 일들만 떠오르는 이유는 너희를 다시 만나 용서를 빈다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겠지. 나는 매일 보내지 못하는 편지를 쓰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과를 해. 용서해줄, 괜찮다고 말해줄 너희가 없으니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며 죄를 갚아 나갈게. 다만 마지막에 너희가 내게 지어주었던 웃음이 있다가라는 인사가 내 마음속 한 번에 자리 잡아 다음이라는 것이 언젠가 있을지 느꼈더라. 하루하루만 내 생일이 돌아오면 어머니는 언제 선물을 안겨주실까 하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그런 날처럼 여겨져 결국 나의 인생도 너희가 언제 돌아올까 하는 기대와 실망으로 전철된 환상 같다고 아직도 그렇다고 매년 4월이 되면 이 환상은 더 짙어져 안개밖에 사방을 헤매는 기분이야. 너희가 없는 우리들의 생활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겠지만 이 말들은 너희에게 닿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어. 안녕.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어색하다. 너희들과 웃고 떠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어. 흘러가는지 모른 채 살았던 것 같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짜 일어난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 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 그래도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겠지. 너희가 돌아가지 못한 이유를 찾으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은 아무도 열어주지 않더라.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봄이 오는 신호가 보이면 어김없이 너희들 생각이나 벚꽃잎이 흩날리면 그곳에 좋아하던 모습이 떠올라. 근데 요즘 벚꽃을 보면 좀 힘들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 그저 피고 지는 것이 아름답기만 한 꽃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샀던 개가 인형되고 이번에 바로 세워졌어. 최근에 그 배를 보러 갔는데 말도 안 되게 크더라. 나는 우리가 샀던 배 안에 들어가는 게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몸이 떨리고 눈물이 차오르더라. 우리가 탔던 배는 다 녹슬었고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다는 너무나 잔잔하고 고요해. 너희가 그리워서 그냥 울고 싶은 날이 있어. 돌아오는 4월 인터뷰할 때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해. 울게 되면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이 생각나 울음을 참게 되더라.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나 봐. 너희가 생각날 때도 습관처럼 울음을 참게 돼. 그래도 눈물을 흐르더라. 너희에게 용서를 바라진 않을 게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면 너희에게 사과할 기회를 줄래? 지금 내가 쓴 걸 잘 듣고 있지?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와 있다 생각해. 그 당시 무능력했던 어른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5년이 지난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성인이 된 친구들이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 지금 국민청원하고 있는데 오늘만 벌써 한 4만 명 정도 좀 청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곧 있으면 20만 될 것 같아요. 20만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세월호는 아직까지 국민들 가슴에 남아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겠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를 우리가 안 믿고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도와주십사 또 노력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못된 역사 그리고 잘못된 제도 그리고 또 누가 잘못을 했는지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과 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웅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5년이 되는 날입니다. 5년이 지났어도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추모 관련된 사업이나 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속도도 내고 또 성과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존학생이 그 편집글을 잠깐 읽었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를 지겹다고 하는 사람이나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월호 사건, 세월호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이고 또 세월호 참사가 담고 있는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희생자들을 꼭 기억해 주셔서 보다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